빠진 게 있는가 했는데 무한룩에 빠진 건 없어요. 없고 다만 이 부분 다시 한번 수정을 했습니다. 보시면은 previous 버튼이에요. previous 버튼을 클릭을 했을 때 이렇게 change question number를 마이너스 1만큼 바꿔주고 그다음에 broadcast play 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히라였나? 사히나가 한 내용하고는 조금 달라요. 그래서 백드롭에서 원래 브로드캐스트 있던 걸 빼버렸습니다. 빼고 우리는 이제 스타트에서 넣었어요. 스타트에서 브로드캐스트 플레이를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형식이 됐어요. 스타트 했을 때 이때 브로드캐스트라는 겁니다. 브로드캐스트를 받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제 teacher 같은 경우 브로드캐스트 플레이죠. 브로드캐스트 플레이를 하게 되면은 요 루틴을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스타트에서 우리가 먼저 이렇게 퀘스천 넘버를 1로 주었습니다. 그죠? 그런 다음에 플레이를 브로드캐스트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넥스트 버튼을 클릭을 했을 때는 얘죠. 얘는 클릭했을 때는 퀘스천 넘버를 1만큼 바꿔줘요. 그런 다음에 또 플레이 버튼을 누르는 것이고 프리비어스도 마찬가지입니다. 퀘스천 넘버를 이번에는 마이너스 1만큼 하고 플레이를 하는 겁니다. 그죠? 근데 처음에 맨 처음에 초기 화면에는 프리비어스 얘가 있으면 안 되겠죠. 그럼 퀘스천 넘버가 마이너스 1로 가게 될거 아니에요. 그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버튼은 없애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서는 또한 이 버튼이 없어야 돼요. 왜냐니까 마지막에 이 버튼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리스트에 없는 퀘스천을 요구하게 되는 거죠.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셔야 돼요. 이해가 안 되면 이해가 될 때까지 제가 한 말을 되새기 머릿속에 되새겨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해를 반드시 하셔야 돼요. 볼까요? 스타트 하면은 이제 클릭하고 스타트 버튼 클릭하면은 1번 문제가 나왔죠. 1번 문제 여기서는 이제 프리비어스가 없습니다. 프리비어스가 있으면 안 돼요. 있으면은 에러가 뜹니다. 왜냐니까 없는 리스트에 없는 항목을 요구하게 되는 거죠. 자, 이 버튼을 클릭하면은 넘어가고 두 번째 문제가 나오고 세 번째 문제, 네 번째 문제, 다섯 번째 문제, 마지막 문제가 되니까 넥스트 버튼은 사라져야 돼요. 넥스트 버튼이 있으면 또안 되죠. 왜안 되느냐니까 있으면은 마찬가지 리스트에 없는 문제를 요구하게 되는 거죠. 우리 알고리즘상 이거 또한 새로운 이제 리졸트라고 하는 버튼이 새로 나온 거죠. 그죠? 그리고 이제 이전 돌아가는 것이 있고 1번으로 돌아가게 되고. 그죠? 근데 1번으로 돌아왔을 때 R이 남아있네요. 그죠? 얘도 뭐 수정을 좀 해줘야겠습니다. R 들어가서 when I receive a show result 이고 그리고 마찬가지 when I receive previous question 있죠? previous question 없나요? show next, show previous 얘 있네요. 이때는 hide, duplicate해서 hide. 자, 이렇게 해주면은 이제 얘는 이전으로 돌아가게 되면 사라지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얘를 선택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이 A를 선택을 했다, B를 선택했다, 선택했을 때 선택한 값을 넣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가 리스트에 먼저 user choice 다 제로로 지금 채워놨어요. 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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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부터. 그래서 이제 user가 선택하면은 이 값이 바뀌도록 할 겁니다. 요 값이 바뀌어야 되겠죠. 여기다 둘까요? 자, 이렇게 두고. 한번 볼까요? 그래서 먼저 A 들어가서 만약에 사용자가 얘를 클릭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나요? When this sprite clicked 했을 때 variable 들어가서 replace가 있죠? replace item of question number죠? question number를 뭐로 바꿔주느냐 하니까 A로 바꿔주면 되죠. A 이렇게 됩니다. 그죠? 볼까요? A 잠깐만 안 붙였네. 자, 이렇게 했습니다. 다음에 A 하면은 B, C 없네요. A로 클릭했는데 안 바뀌었습니다. When this sprite click 그렇군요. 나 스타트 안 했군요. 스타트하고 스타트 A를 클릭하면은 replace 안 됐습니다. user choice가 안 되고 있어요. 왜 그렇죠? 그러네요. answers로 answers가 user choice입니다. 그죠? user choice.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start 버튼 누르고 A 바뀌었죠? A 바뀌었어. 이런 식으로 A 바뀐 거예요. 다음에 얘 똑같이 B도 그렇게 할 수도 있고 C도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제가 선택을 했을 때 그냥 바뀌는 것이 아니라 바뀌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Switch Custom to 그린이죠? 첫 번째. 그리고 커스텀이 세 개가 있어요.
하나, 둘, 세 개. 두 번째 게 얘가 사용자 선택한 겁니다. 그죠? 사용자 선택으로 바꿔줍니다. 자, 볼까요? A가 바뀌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코드를 똑같이 B에다 넣고, 그죠? B에다 넣고, 이번에는 B 값을 A가 아니라 B로 바꿔주는 거죠. 얘가 클릭됐을 때. 그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볼까요? 이번에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A가 선택 상태에서 B로 하면은 얘가 B로 바뀌었죠? B로 바뀐 거는 좋은데, A는 여전히 커스텀이 이렇게 똑같은 그림이잖아요? 얘는 원래 색깔로 돌아와야 되겠죠? 이렇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알고리즘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 리셋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브로드캐스트 리셋 하는 겁니다. 이벤트였죠? 근데 여러 가지 알고리즘 중에서 몇 가지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로드캐스트에서 리셋 옵션 새로 해야 되겠네요. 리셋 옵션들을 리셋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when I receive 리셋 옵션 어디 있나요? 리셋 옵션에서 내가 리셋 옵션을 받았을 때 if 문장을 넣죠. if then else 요 문장을 넣습니다. 넣어서 여기서 뭘 해보려고 그래요? 해서 option cache number of user duplicate cache number of user choice 리스트의 user choice 있죠? 리스트의 user choice 얘입니다. 얘가 A라고 하면은 그렇죠. use choice 아이템 얘를 가져올게요. 그냥 cache number of 얘는 지워버리고 use choice 이고 얘가 a라고 한다면은 지금은 b네. 지금은 b예요. 이것이 equal 오퍼레이트에 equal 가져와서 요 알고리즘과 여러 가지 알고리즘 있는데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볼 거예요. 얘가 B라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그대로 두고 그러면은 얘는 그대로예요. 룩에서 switch custom to green duplicate에서 두고 그렇지 않다. 나머지는 switch custom to 원래의 위치로 바꿔주는 겁니다. initial 그죠? 요렇게 구성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죠? 자, 볼까요? 그래서 이제 클릭하면은 다시 클릭하면은 근데 아무것도 안 바뀌었어요. A가 여전히 안 바뀌고 있죠. 그죠? 스타트 버튼도 안 바뀌고 있고 뭔가 이렇게 부자연스러워요. 스타트 버튼이 안 바뀌고 있는데 일단 뭐 그러려니 하고 봅시다. 그래서 얘도 똑같은 이 코드를 그대로 얘만 두는 것이 아니라 A한테도 보내주고 그리고 똑같은 코드를 C한테도 보내주고 그래서 A는 마찬가지 B를 A로 바꿔줘야 되겠죠? B를 A로 바꿔주고 그리고 A에 뭐가 하나 빠진 것 같아요. B는 B 그대로고 C는 C로 바꿔주고 얘도 클린업 블록스 해서 이것도 뭐가 빠진 것 같죠? When I receive option B에 있는 것 중에서 When this sprite clicked 그렇죠? 얘가 빠졌네요. C 해서 클린업 블록 있고 얘는 C입니다. 자, C는 C대로 똑같은 겁니다. Question number option C이고 show option. When I show option 할때 보여주고 그리고 user choice일 때 broadcast reset option 하고 reset option이 C인 경우에는 그린을 두고 나머지인 경우에는 initial로 두고. 자, 일단 정상적으로 구성을 했다고 보여집니다. 한번 클릭을 했을 때 처음에는 다 아니죠. 처음에 initial 상태로 옵션을 보여줘야 되겠죠. 그런데 현재 얘가 그린으로 들어가 있어요. 뭔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볼까요? 뭔가가 잘못됐어요. 처음에 when I show option 리셋 받았을 때 순서대로 좀 바꿔 놓을게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니셜 show option 했을 때 이니셜이고 얘도 show option 했을 때 처음에는 이니셜이고 그리고 클릭됐을 때 그린으로 바뀌고, 그죠? 그리고 처음에 시작할 때, 그럼 시작할 때다. 처음에 클릭했을 때, 시작했을 때다 그린인 상태로 시작을 하도록 하죠. When clicked. 처음 초기 상태입니다. 룩에서 custom to initial. 똑같은 내용을 여기 넣어주고,
얘기 넣어줬는데 나중에 이걸 좀더 간편하게 할 방법이 있을 거예요. 자, 시작을 합니다. 했을 때 스타트 하고 이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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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가스 R이 나타나고 이전으로 돌아가게 되면 R은 또 사라지고 그렇죠? 이제 내가 선택을 했습니다. B 선택하면은 4번의 답은 지금 B로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C로 바꾸게 되면은 C로 바뀌면서 B는 다시 원위치로 됐죠.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니까 지금 이렇게 리셋 옵션 해서 이렇게 이전에 받았던 이전에 내가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처음에 C를 선택했다가 나중에 생각이 바뀌어서 B로 바꿨단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바뀌는 거잖아요. 요 알고리즘, 이렇게 바뀐 알고리즘을 요런 방식 말고 다르게도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구현할 수 있을까요? 스크래치 코딩 프로그램, 스크래치라고 하는 코딩 프로그램으로는 구현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은 하지만 구현할 수 있는 알고리즘, 다른 방법이 있을 것 같지 않나요? 그죠? 그 방법 어떻게 하면은 이전에 선택됐던 것은 다시 원위치하고 새로 선택된 것이 초록색으로 변하게 할까? 그런데 이렇게 하지 않고 다른 방법은 뭐가 있을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해 보신 다음에 그 방법을 글로 한번 적어 보세요. 그것이 스크래치로 구현되든 안 되든 생각하지 말고 여기서 코드 블록을 가져와서 그런 방법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없을지는 생각하지 말고 어떤 방법이 있을까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깊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아마 10가지 이상의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들 중에서 최소한 한 가지 이상은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